영등포구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복지 사각지대 한파지원 종합대책을 운영합니다. 혹한기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동절기 난방용품과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위기 상황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등으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가정 방문과 복지 소외계층 발굴단 좋은 이웃들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주민들을 적극 발굴,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영등포 사랑성금을 지원합니다. 최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잠재적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지원망 구축으로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